이 수많은 탄핵과 이 수많은 비판과 이 수많은 모든 악플과 달아도 잘 끄떡없다. 끄떡없어. 천하무적이야. 특공부위 대통령인가 봐. 특공부위 대통령. 태권브이 천하무적 특공부 있잖아. 뭐 여론이 어쨌든 뭐 국민이 여론이 뭘 했든 그냥 국민이 어쨌든 여론이 어쨌든 난내갈 길만 간다. 난내갈 길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뭐 거의 10년 전만 해도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이 중에 하나지. 그래도 티는 안 나도 속으로는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지 않으실까요? 전혀 어때요?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. 진짜요? 네.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었다면 이분은 탄핵을 만드신 분 중에 하나죠. 만들면 뭐예요? 선생님 봤을 때 탄핵의 원조, 탄핵의 원조. 탄핵 될까요? 탄핵의 원조. 원조? 원조. 탄핵 원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에요? 아, 그분에 비하면은 세 발에 피지. 그분은 힘없는 자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, 그분도 잘못은 했지만,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, 세 발에 또피 아니겠어. 그쪽 공간이 더 크지 않아요? 그쪽도 크지. 그쪽도 크지만, 다 합치면, 이것저것 다 합치면, 뭐 여기나 거기나 도찐이 개찐인데, 거기는 바로 내려오고, 여기는 그래도 쭉 해외여행 다니시면서, 뭐 나라에 뭐, 이것저것 다 일일이 절일이 하면서 쉴날 쉬고 빨간 글씨 다 쉬어야 된다고 하고 5급 공무원이시잖아. 근데 지금 문제가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뭐 학력 위주부터 말들이 많은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비자금을 뭐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나도 궁금해. 밝힌 것도 아니고 이게 탄핵이 힘들지 않을까요? 뭐 진짜 뭐큰 범죄를 일으켰다는 건 뭐가 없잖아요. 근데 진짜 최고거든? 최고라는 게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 중에 최고. 내가 아까 말했듯이. 김건희 여사가요? 그럼 어떤 게 최고예요? 외모가? 세종대왕님이 글을 만들었다면 아, 탄핵을 만들었다? 한글을 만들었다면 이두 분은 진짜 전국 전 세계 나라에서 최고. 최고. 아, 근데 진짜 해외 순방하면서 그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. 어마어마하지. 어마어마하니까 최고.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최고. 그래서 선생님이 딱 시점으로 봤을 때는 탄핵 가능할까요? 해야지요. 해야지예요? 한다가 아니라 된다가 아니라? 아씨. 해야지. 좀 애매하네요, 해야지. 해야지. 아무튼 골 때리게 참잘 버티고 있어. 근데 이런 게잘 맞추지 않을까요? 이제 한 3년 남았나? 3년도 안 남았을 텐데. 3년 다못 채울 것 같다, 근데. 그래요? 3년은 다못 채워. 조금만 기다려. 탄핵이 된다는 얘기인데. 올해가 고비지. 올해가 고비예요? 올해가 고비야. 올해 고비. 올해에서 내년까지는 못 넘기지 싶을까 하는 나의 바램. 아,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고. 아니, 나의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, 신점도 비슷하게 아, 나와. 그래요? 올해가 고비다. 근데 이 사람들은, 수갑 찰 일이 있어. 수갑을 찬다고요? 임기 끝나고? 임기 끝나고 차든 안 끝나고 차든 수갑 찰 일이 있어. 두분 다? 두분 다요? 두분 다. 아무튼 그거는 관제수라고 얘기해줘. 관제수가 있다고 얘기해. 수갑 차는 거좀 그렇지 않겠어. 하긴 더한 말도 하더라. 맞지? 아니, 그러면은,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, 뭐, 이렇게, 신전을 보셨을 때 사주가 엄청 좋은 사주예요. 김건희 여사 사주로 봤을 적에는 좋은 사주보다 이 사람은 참 뭐라고 할까? 사주가 사주도 사주지만은 로또 맞은 거지. 로또. 로또? 남자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? 로또? 남자를 잘 만나는 거지. 그리고 어찌됐든 잘 찍은 거지. 찍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잘 선택을 한 거지. 남자를. 잘 선택을 한 거지. 근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 안 만났어도 워낙에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이래가지고.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오지. 아, 영부인까지. 영부인까지는 못 되지. 근데 또 다른 무당 선생님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평범한 검사인데
김건희 여사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다. 다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게 아니라 네. 그런 것도 조금 없잖아 있는데 네. 오이됐든 김건희가 그래도 잘 만들어 놓은 거지. 남자를 잘 만났다 어쨌든. 남자를 잘 만난 거지. 뭐 아무 남자를 만난다고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. 없는 거지. 어. 근데 잘 찍은 거지. 3년 전서부터 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. 왜냐면 여자 집안이 돈도 있잖아. 뭐 진짜 야망이 엄청 큰. 야망이 있던 거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이 여자가 좀 아는 거지. 정치의 권력의 맛을 아는 거지. 선생님 그러면은 뭐 아까 뭐. 수갑 얘기도 했는데 그리고 어부지비로 된 거야 솔직히 아유씨 생각지도 않게 된 거야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 뜨기 몇 달 전만 해도 후보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면 국회의원도 안 해봤고 정치 경력이 아예 없어지셨잖아요 어부지비로 된 거라니까 진짜 생각지도 않게 진짜 완전 로또 맞은 거야 로또 맞은 거 로또 맞은 거 로또 인생에 로또 맞은 거야 이 두 분 노후는 어때요? 아까 뭐 수갑 얘기는 하셨는데 뭐 계속 잘 먹고 잘 사시겠죠? 잘 먹고 잘 살아 걱정하지 마라 60대, 70대. 아유, 먹고 살아, 먹고 뒤질만큼 돈 많아. 먹고 살만큼 돈 많아. 쟤 그러면 타는 얘기도 했는데. 그리고 이리저리 나중에도 잘 빠져나갈 것 같아. 아. 뭐 옛날 우리 대통령들처럼 막 저기 하고 이러지도 않고. 아, 되고 좀 그래. 아유, 좀 막 누가 뭐라고 해도 막 가슴도 안 아파하고. 너는 떠들어라.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란다. 뭐 이러고 정 그러면 뭐 이민 가면 되지. 뭐 이런 식으로. 우리나라에서 안 살면 되지. 이런 식으로. 죽는다는 생각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야. 잘 먹고 잘 살자. 똥에 복질할 때까지 살자.